일평생 바다를 운명으로 살아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찰떡궁합 꽃게잡이 부부를 지금 만나봅니다. 싱싱한 날것들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 꽃게잡이 어부로 만 10년을 살아온 명암 씨는 오늘도 질퍽한 바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엔 주로 뭘 잡으세요? 네, 돌게 꽃게요. 그 금어기가 풀린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예, 15일까지니까 16일부터 현재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온몸 가득 달큰한 맛을 품은 꽃게가 제철인데요. 그래서 늘 이맘때면 비릿한 바다 내음에 몸이 먼저 분주해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다 나올 때마다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고기 없을까 봐요. 네? 고기 없을까 봐. 양이 없을까 봐. 이틀 전 바다에 내려놓은 통발을 거들어 가는 길. 과연 통발 안에 꽃게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물을 끌어올리자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통통한 꽃게들이 수북히 쏟아지고 어느새 갑판 위는 순식간에 꽃게판으로 변했습니다. 꽃게 두 마리! 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꽃게 덕에 부부의 얼굴도 금세 환해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꽃게 돌게는 암초가 많은데, 예. 하고 꽃게는 얼 부드러운데, 바닥이 부드러운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꽃게를 잡자마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춘난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꼭 들어가요. 네. 예, 만져보면 말랑말랑 하거든요. 네. 예. 물렁기. 예. 예, 물렁인데 아깝겠죠. 예. 그런데 버려야 돼. 아이고. 또 카메라 못. 우리 단체에서 통발의 숫자도 제한하고 해서 지금 우리 회원들 자체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작은 거, 또 뭐 좀 산란기 때 절대 그냥 그 그래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더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십 년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인생. 어느새 부부는 바다와 한몸이 됐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바다가 있어 세상 사는 재미를 알았다는 두 사람이지만 오늘이 있기까진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답니다. 꽃게. 꽃게보다 딱딱한 면이 있고 맛이 있어요. 부산서 중기서 바다가 연세력기가 안 좋아가지고 기중기 하다가 그냥 IMF부터 내려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한 거예요. 무작정 했는데 그래도 고생은 많이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고생을 했겠지요. 근데 나는 무조건 따라만 다녔지요. 일주일 멀미했어요, 일주일. 그래가지고 울고 그랬어요. 원망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이 바다마저 없었더라면 그 힘든 세월 어떻게 살아냈을지 아득해집니다. 바다는 거짓말 안 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소득을 줘요.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 네, 지금은 후회 안 해요. 바다에서 직장을 얻고 바다로부터 위로받았던 두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고된 바닷일 중간에 반가운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달콤해, 달콤. 아, 꽃게 라면이? 네. 달아요? 네, 맛있어요. 고된 작업에 녹초가 된 남편과 선원을 위한 아내의 푸짐한 밥상. 남바, 맛있다. 시원한 꽃게라면 하나에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고 달콤한 주식에 빠져봅니다. 좋은 일이야. 대박이야. 고마워 여보. 많이 먹어. 어머니가 어떤 때 많이 이뻐 보이세요? 오늘 같이 꽃게 다 이렇게 좀 맛있게 해줄 때. 땀 뻘뻘 흘리면서. 서로 얼굴만 봐도 금세 웃음이 번지는 금슬 좋은 두 사람. 많이 참아주고 또 싸도 끌어주고 그러니까 내 손길이 좀 급하거든요. 근데 그를 잘 감싸주고. 다 고마워요, 다. 너무 고생해서 내가 안쓰러워서 그랬지만 하여튼 모든 면이 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함께 잡은 꽃게는 총 70kg. 목포 연안통발 직판장이요. 가공하러 갑니다. 바다에서 잡은 꽃게는 곧바로 판매장에 넘기기도 하고. 많이 잡았어, 어째서? 많이 잡았다. 네, 잘했어. 또 나머지는 목포 지역 어민들이 함께 만든 수산물 직판장으로 가져와 조금 특별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는데요. 네, 우리 그 어민들이 바다에서 바로 잡아갖고 그날그날 가져온 것을 바로 그날그날 이 급냉을 시켜갖고 우리가 그 간장게장을 만듭니다. 가공식품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목포 통발협회 구성원들. 아무리 신선한 재료라도 정성이 들지 않으면 진한 맛이 나지 않으니 누구 하나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헛들어 쓸 수 없고 굉장히 열심히 저희도 손질을 해서 가공해서 고객들한테 보내드리거든요. 24시간을 함께하는 부부. 두 분은 여기서도 꼭 붙어 계시네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거 우리 협회에서 제일 예쁘예요. 제일 예뻐. 옆에서 눈뜨고는 못 보겠어요. 샘날 정도로. 진짜 잘하네. 진짜. 와, 기분 좋네. 이거 좋네. 고기를 잡아가지고 1차 생산에 머물렀었는데 네, 공동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직거래를 하게 되면 훨씬 부가가치가 좀 창출될 것 같아서 직접 잡아서 지금 가공해서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꽃게와 숙성된 양념 그리고 각별한 정성으로 맛을 낸 간장게장. 딱 맞네. 잘 됐어요. 응. 우리 저희 간장게장에 들어갈 간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비법이겠네요, 나름. 그러죠. 비법이죠. 절대 어느 누구한테도 가르쳐줄 수 없는 저희만의 비법입니다. 간장 부어주세요. 네. 아니, 이거 잘 잡아. 사실 바다에서 조업하랴, 직판장에 와서 가공식품 만들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바로 이 시간, 이 노력들이 지난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든든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고생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고 협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눈물겨운 사연도 많고 많지요. 말하자 보면 뭐 저기 할 수 없이 엄청 많죠.
그 절실함이 전해졌는지 이들의 간장게장은 요즘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두 개 나가고 뭐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한 한 달 정도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니까 갈수록 좀 많이 늘는 것 같아요. 땀 흘려 일한 만큼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오늘날 이런 날이 온 것 같아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성공하는,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어요. 함께하며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하며 든든함을 더하는 김명암 조춘남 부부. 늘 지금처럼 두 손 꼭 맞잡고 열심히 바다를 꾸려나가길 응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한반도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볼라벤. 매년 여름이면 한반도 최서남의 외딴섬 가고도는 태풍으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런 이 바람에 저것이 거의 예, 엿가락처럼 휘어버릴 정도가 됐으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올해 60입니다만은 60평생 아직까지 이런 바람은 처음 봤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은 바다에 폭탄을 터뜨린 듯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서해의 끝섬 가고도를 위협했는데 냉동 창고가 부서지고 방파제가 유실되는 등 가고도 주민들에겐 크나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시간으로 3일간 태풍과의 전쟁을 치렀던 가고도 지금 찾아가 봅니다. 목포에서 150km, 서해와 남해의 길목에 자리 잡은 가고도. 530명의 주민들이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일본 오키나와 해상으로 조금씩 올라오던 지난 26일, 가고도 앞바다는 크고 작은 어선들까지 태풍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에 무이판에 뭐 2010년도에 뭐 곰파스 이런 시기로 그 진로가 뭐 북상 중이라니까 항신 이제 염려도 되지만은 너무 아마 이력이 크고 그런 모양이요. 더구나 백중살이고 그래가지고 배들이 미리서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우리 호스트로 배를 올린 배들은 5톤 정도는 여기다 이제 올립니다. 그 밑에로도 올리고 그러는데 큰 배들은 전부 이제 흑산이나 목포로 이제 많이 피항을 하죠. 큰 배들은 모두 흑산도나 목포로 피항하고 작은 배들은 선박 인양기를 이용해 모두 육지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지난 1979년 첫 삽을 뜬 가고도 방파제. 태풍에 세 차례나 유실되면서 지난 2008년 30년 만에 겨우 완공됐는데요. 하지만 태풍 무이파로 절반가량이 또 유실되면서 아직까지도 재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79년도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 저거 준공을 이제 마무리했었는데 3년 준공이는지 뭐 한 3년 만에 저렇게 망가지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었다가 지금 뭐 너무나 지금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 초대형 태풍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갖가지 자구책을 동원하는데요. 해안가 입구에 대형 포대와 고무통까지 쌓아서 임시 제방을 만듭니다. 이렇게 태풍이 오면 마을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태풍이 밀려오면
이 방파제 월파를 하잖아요. 그 월파한 물이 저기서도 밀려올 테고 앞에서도 밀려오면 이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다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밀물로. 그러면 이 집이 다 침수가 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지금 막아놓는 거죠. 특히나 맨 밑에 집이 되려니까 맨 처음에 피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도 각양각색인데요. 에어컨과 지붕이 시설물 등은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묶어두고 마을의 저지대와 해안가 입구에는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두터운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유례 없는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이다 보니 그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막아보려고 애써 봅니다. 아유, 짜갈 남아가지고 파도 그 얼파를 막아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배는 이제 다 피한 갔는데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걸로 해서 다 막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막아지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죠 지금. 26일 오후 태풍 볼라벤이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하면서 가고도에도 너울성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27일 아침 제주도 해상을 향해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가고도의 아침 역시 분주해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마을 주민들은 챙기지 못한 시설물들을 옮기고 고정시키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방파제 바깥쪽에 쌓아둔 구조물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차츰 높아지는 파도는 초강력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다 부서질 거예요. 이거 태풍이 좀 세면은 다 부서져요, 이번에는. 그럼 마을은 어떻게 돼요? 마을도 이제 집도 작살나요. 작년에도 집까지 올라가지고 방으로 얼로 물이 싹 들어갔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좀 막아놔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약하잖아요, 막는 것도. 뭐 저 부대 같은 것도 없고 섬이다 보니까 막는 부대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저 물이 집 앞에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지난 27일 늦은 오후가 되면서 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요. 섬 전체를 삼켜버릴 듯 강한 비바람과 함께 몰려오는데요. 파도의 엄청난 기세만큼이나 작은 섬마을 가고도에는 태풍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인정으로 대피해 주시고 학생들은 학부모님과 함께 학교로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가지도구만 챙기시고 3시까지 대피하고 오후 3시를 기해 마을 주민들의 대피령이 떨어지고 저지대의 관공서 역시 대피령의 예외는 아닙니다. 혹시나 대피령을 못 들은 주민들이 있을까 마음이 바쁩니다. 학교로 가야 된다. 일찍 예? 올라가야 돼. 바로 준비. 이제 이쪽은 없어, 이장님.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노인정과 학교로 대피하고 곧 다가올 볼라벤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데요. 거대한 파도가 높이 12m의 방파제를 쉴 새 없이 넘나들고 기세 등등한 태풍의 위력에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지금 방파제가 임시 보강이 됐다 해도 그게 큰 거 몇 방이면은 그것도 무너질 것 같고 또 저쪽에 해수욕장 쪽에 그쪽도 큰 거 한두 방이면 무너질 것 같고 좀 이제 깝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풍이 서해로 돌아온 지난 28일. 보기만 해도 두려울 정도의 거대한 태풍이 서해의 끝섬 가고도를 덮쳤습니다. 날이 밝고 볼라벤의 위력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선박 인양기는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강한 비바람에 냉동 창고와 건물 지붕 역시 찢겨지고 무너졌습니다. 조금 잠잠해진 틈을 타 마을 주민들이 복구 작업에 나섰는데 눈으로 확인하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35m가 넘는 강풍과 함께 서해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태풍이 핥히고 간 방파제는 300m 이상이 부서져버리고 수십 미터의 파도는 방파제 옆 50m 높이의 장군봉까지 타고 넘습니다. 가고도는 이번 태풍으로 280m의 방파제가 유실되고 소형 선박 인양기가 파손되는 등 모두 58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또 한 번의 크나큰 상처를 입고야 말았습니다. 거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로 지금 3분의 2는 나가버리고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남아 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적은 소형 태풍이 와도 이제는 정말 참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저게 무너져버리고 우리 마을은 집들을 우리 여기 40,000 주민이 지금 어디로 대피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과 싸워오는 가고도 주민들.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희망의 바다 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삶의 터전.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을 통해 강한 태풍에도 더 이상 피해를 겪지 않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독특한 이름으로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생선, 바로 도루묵인데요. 몸집은 작지만 그 맛은 별미 중의 별미라 은어라고도 불리는 생선입니다. 원래 이 도루묵은요, 한겨울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올 여름, 때아닌 풍어를 잃었다고 합니다. 철없이 나타난 도루묵 이야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가을부터 겨울까지 깊고 푸른 동해바다에 찬 기운이 전해지면 온몸 가득 알을 품고 우리 곁을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항구 가득 은빛 물결을 이루고 안악들의 일손을 분주하게 만드는 주인공. 바로 동해바다가 품은 도루묵인데요. 말짱 도루묵 하잖아요. 서울 분들은 오면 무조건 버렸다고 옛날에 버렸다는 고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버린 고기가 어딨어요. 그냥 버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조금은 억울한 사연, 독특한 이름이지만 맛과 영양은 미끈하게 잘 빠진 생김새만큼이나 으뜸인 생선. 동해바다의 진미 도루묵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강원도 주문진항. 동해안 대표 항구답게 여기저기 다양한 수산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1년 365일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생선구이 골목은 지금 탱글탱글 노란 알이 가득 찬 도루묵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살반 알반인데요. 소금만 뿌려 노릇하게 구운 다음 뼈째 발라먹으면 쫄깃하면서도 톡톡 터지는 알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알이 기가 막혀. 알이 톡톡 터지는 게 고소하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녀오세요. 예, 여기 단골집이라 들어와요. 여기 어머니가 잘해주시고 이게 도루묵이 싱싱해서 예, 다른 고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맛이? 도루묵이 일본에서도 아주 귀한 생선이고 청정지역에서 나는 생선이라 아주 고급 생선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가격도 비싸고 아주 좋은 생선입니다. 그래서 가끔 철마다 와서 이렇게 먹고 하죠. 맛있어요. 특히 알맹이일 때는 더 맛있고. 맛 좀 안다는 사람들에겐 없어서 못 먹는 별미입니다. 느끼하지 않고요. 입안에서 아주 딱 터지는 게 색다르고 일반 생선은 그게 좀 틀린 맛. 색다르고 좀 맛있는 그런 맛입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덕분에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조금 낯선 생선인데요. 비늘 없이 미끈한 몸에 윤기 자르르한 이 도루묵이 동해안에서만 나는 귀한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아, 도루묵은 동해안 특산 어종이죠. 남해안이나 서해안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류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약 한 13도씨 미만 정도 되는 이런 해역에 분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동해안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수심 200m보다 깊은 수층은 연간 10도씨 이하의 수온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도루묵이 잡히죠. 이제 이 도루묵이 성어기는 10월 이후 11월, 12월인데 이때는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연안측으로 수심이 얕은 약 한 50m에서 30m 정도 되는 이런 얕은 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성어기가 되죠.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 도루묵은 통통하게 알을 품은 11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인데요. 평소엔 깊은 바다 모래 속에 반쯤 몸을 파묻고 지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얕은 바다로 올라와 알을 낳는 거죠. 그런데 이 도루묵이 올해는 겨울이 아닌 한여름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분에 비가 오던 장마철에도 바다에 나설 채비를 하느라 분주했는데요. 물때와 상관없이 새벽 서너 시쯤 어둠을 뚫고 바다로 나섭니다. 배를 타고 30여 분 정도 나가는 거리. 하지만 비에 바람에 날씨가 좋지 않아 그물을 찾기가 영 어려운데요. 그래도 어렵사리 빗속에서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도루묵이 바다 바닥에 미리 쳐놓은 그물에 한꺼번에 걸려들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올라오는 건데요. 알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산란기인 12월까지 강릉, 양양, 삼척 등 동해안이 이 도루묵잡이로 분주해지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이례 없이 여름에 도루묵이 풍년을 이룬 건데요. 오늘은 궂은 날씨 탓에 일찍 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고기 못 잡았습니다. 아, 날씨가 나빠서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천둥 치고 이래가 그런지 고기가 없어요. 네. 올해 여름에 특히 많이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 여름에는 한 몇 년, 한 30년 만에 처음 같아요, 아마. 나기는. 네. 아, 여름에 안 잡혀요, 원래? 네, 여름에 안 잡히는데 올해 처음 건다는 거죠. 올해 많이 잡힐 때 얼마 정도 잡습니까? 한 100드럽요. 한 드럽이 몇 마리죠? 20마리.
도루묵 덕분에 항구도 분주해집니다. 잡아온 도루묵을 그물에서 일일이 빼내는 작업이 새벽 내내 이어지는데요. 안악들의 분주한 손놀림에 밤을 잊은 항구는 은빛 도루묵과 함께 진풍경을 그려냅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이 겨울에 이렇게 많이 나는데 올 여름에 이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거 원래 겨울에 많이 나거든요. 겨울에요? 네. 근데 여름에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나는 거. 바다 환경이 바뀌면서 천 아닌 생선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본래는 한겨울 도루묵이 잡히는 양을 보고 그의 농사를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 도루묵이 많이 잡히면 그에는 냉해가 들어 논농사가 흉년이 든다고 예상했던 거죠. 또 같은 한류성 어종인 덕에 도루묵이 많이 잡히는 해엔 명태가 많이 잡힌다는 속설도 있는데요. 올해 여름은 때 아닌 도루묵 풍어로 분주했던 거죠. 네, 배마다 다 틀리니까, 그물수마다 다 틀리니까 그 몇 킬로라고 해야 되지? 200 그릇은 잡을 수도 있고 또 없을 때는 없고 그거는 틀려요. 많이 잡을 때는 몇 시까지 잡아봤어요? 뭐 저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고 일찍 할 때도 있어요. 차가 야들야들하고 저 맛있어요. 기름내도 안 나고 저 지방질이 있고 뭐야 기름기가 없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저기 약한 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다른 고기하고 틀려요. 살이 단단하고 뭐 고기 맛이 아니고 만약에 식물로 비하면 채소 맛이라 할까 그런 식이죠. 하루에도 수십 척의 배들이 드나드는 곳. 주문진에선 매일매일 미판이 이루어지는데요. 흔히 물맥이라 불리는 곰치부터 동해의 다양한 수산물들이 총집합하는 장소입니다. 안인항에선 따로 위판이 없어 도루묵 역시 이곳 주문진항에서 경매에 참여하는데요. 예전엔 하도 많이 잡혀 삽으로 떠서 날랐다던 도루묵은 최근엔 어획량이 점점 줄고 별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귀한 대접받는 생선이 됐습니다. 여기 있나 아버님. 아버님. 조선시대 피난 중이던 임금이 맛에 반해 묵이라는 이름을 은어로 하사했다가 훗날 다시 맛을 보곤 실망해 도로묵이라고 부르라 해서 도루묵이라 불리게 됐다는데요. 조금은 억울한 사연인 것 같죠? 아, 오늘 한 100g 정도 잡은데 어제보다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도 어제보다는 한 1,000원 정도 더 높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키로에 얼마 정도? 20마리에 한 5,800 얼마니까 한 우리가 4,500원씩 이래 받았는데 지금 한 5,800원이니까 한 1,400원 더 받았다고 봐야죠. 동해의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들 중에서도 도루묵은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비린내가 거의 없고 맛이 담백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선인데요. 네, 도루묵이가 싸니까 생선도 맛있고 하니까 많이 와요. 이거 한 바구니에 이거 한 바구니 해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네. 엄청 싸네요. 네, 싼 거죠. 다른 생선에 비해서는 엄청 싸죠? 네, 다른 생선은 도루묵도 더군다나 맛있잖아요. 비린내 많이 안 나고. 유명하잖아요, 도루묵. 한때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 시장에선 보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맛이며 영양이며
최근 그 가치를 더 인정받으면서 맛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도루묵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다 일본을 수출 전량 수출했어요. 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알을 이제 산란기 때 알 나오면 그 질이 나와서 그게 몸에 좋다고 많이 받는 건데 지금은 이제 수출이 끊겨서 안 가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거예요. 도루묵은 겨드랑이에 넣었다 빼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불에 금방 익어 대부분 구이로 많이 먹지만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찌개나 탕으로도 요리해 먹는데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은 물론 DHA가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고 뼈채 즐길 수 있어 칼슘 섭취에도 효과적입니다. 아, 이 생선은 지금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특히 비늘이 없기 때문에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여름에 특히 입맛 돋구는데 그저 그만이고요. 깔끔하고 잡내가 전혀 없고 시원한 맛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맛과 영양을 동시에 품고 있는 동해바다의 별미. 벌써부터 그 맛이 기다려지는데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 살을 찌우고 귀한 알을 품어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생선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안 가득 행복을 전해주는데요 버릴 것 없는 알짜배기 생선 도루묵으로 깊은 동해바다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